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자, 날씨가 계속 좀 더워지고 있고, 제가 이거를 따져봤어요. 올해 왜 이렇게 덥지? 작년보다 한 2주 정도 빨리 이런 더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왜 그러지? 그럼 우리가 2주 더 고생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음력을 한번 따져봤거든. 음력을 따져보니까 작년 대비, 그러니까 음력으로 치면은 작년 뭐 작년이랑 비슷한 시기인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음력 절기는 참 이 조상의 지혜가 참 이 세월이 지나고 겪으면 겪을수록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상청에서는 뭐 슈퍼컴퓨터니 무슨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장마 끝난 것 같고 지금이 더위가 7말 8초에 더위가 시작된 게 지금 이제 막 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음력을 절기를 대비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덥지만 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헤드라인. 먼저 여행업계 손실금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막바지 힘을 모으고 있다는 내용 메인 뉴스로 전해드릴 거고요. 휴양지지요 모리셔스가 7월 15일부터 해외여행객 입국을 전면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예, 백신을 맞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국내 장기 숙박 트렌드가 좀 어떤가, 뭐 좀 내용이 길긴 한데 제가 간추려서 핵심만 좀 전해드릴 거고요. 델타 항공이 여행 수요 회복을 예상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항공사가 행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희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관광청에서 음식 테마로 한 그 영상 챌린지 프로모션을 했죠. 이게 아주 성공리에 마쳤다는 소식.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지원 국제회의에서 총 16개 선정됐다는 내용, 대한민국 구석구석 친환경 달리기 챌린지 진행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이 중에서 또 몇 개만 추려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 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델타 변이가 뭐 확산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을 이제 뭐 이렇게 그 이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 일반 건 그거고, 뭐 전 국민이냐 뭐 아니냐 뭐 그 이제 그건 그거고, 우리는 이제 여행업이 속한 것들 내용이 어떻게 되나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관련 소식을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행업이 속한 게 이제 경영 위기 업종이죠. 그래서 경영 위기 업종 지원금, 요 지원안 요걸 놓고 이제 우리 여행업계에서는 막바지 힘을 지금 막 모으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뭐 전혀 모르실 거고, 아는 분은 아실 텐데, 지금 뭐 몇몇 우리 관계자 분들 위주로 선두로 해서 막 지금 물밑 작업이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국회의원 대상으로 상대로 해서 막 조르기도 하고 읍소도 해보고 지금 막 물밀 작업이 저번 주부터 하고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내일 모레까지 아마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런 지금 막바지 힘을 모으고 있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저 이른바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몸부림이죠. 일부에서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납부 내역까지 모아서 국회에 제출하는 등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정부 안대로 하면, 기존의 당초 안대로 하면 매출 6억 원 이상 그 저기 했던 분은 이제 뭐 7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예.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나마 좀 읍소하고 해갖고 전년 대비 60% 이상 감소, 매출액이 감소했을 경우에 근데 매출 6억 원 이상 손실 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어요. 지금 표가 나가는데 지금 이런 표들을 이렇게 기준은 이제 이 정도로 많이 우리가 좀 땡겨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것저것 따졌을 때 지난해 매출 6억 원 이상 이렇게 그 번 업체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1000만 원 이상 지원금을 받는 업체는 아마 조금 거의 없다시피 할 것 같고요. 아마 한 500만 원 수준에서 받는 업체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현재 그 관계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초 2020년 매출을 기준으로 손실분 계산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2019년과 2020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비교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2019년 거를 기준으로 삼겠죠. 그죠? 2019년은 아무래도 코로나 전이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튼 경영위기업 중에 좀더 유리한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한국여행업협회 코로나19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그 위원으로 현재 뛰고 있는, 그리고 뭐 저번에 그 국회 들어가서 여행업계 대표 자격으로 뭐 여러 가지 조리 있게 말씀을 좀잘 전해드려 주셨죠? 우리 이장한 ING 대표가 이제 또 이렇게 전국 중소여행사 매출 감소 현황을 좀 이렇게 수집을 해봤어요. 근데 많은 수 모객은 모집은 못했는데 제가 저희가 라이브 방송에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그래도 한번 100개 정도 이상 되는 걸 모아보니 지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 1억에서 5억 미만 매출을 기록한 업체는 전체 32.6%였으며 2020년에는 4.6%에 그쳐서 전체 32.6%였는데 2020년대는 4.6%. 그래서 중소여행사 매출 감소 폭이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매우 매우 베리베리 심각한 수준이죠. 예. 특히 8에서 99% 감소한 업체 수가 전체 76.7%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뭐 매출 제로가 사실상 뭐 다름없죠. 예.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자. 그 지금 그래서 요 관련 내용들은 이미 이제 뭐 국회에 이제 좀 참고 좀 하시라고 우리 국회의원분들에게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전달한 일부 국회의원에게는 좀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문체부 역시 관광지 방역에 총 3천여 명 투입하고 250억 원 지원을 잡았었는데 50억 정도 추가돼서 한 302억 원가량으로 잡았고 중소여행사 ICT 인력 채용에 당초 150억 원 치를 잡았는데 여기서 72억 원 늘어난 222억으로 확정은 지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출할 우리 요만큼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에 확정이에요. 예. 자, 이 같은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정 내용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예결위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20일,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제2차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1차, 2차가 1차는 20일 화요일, 2차는 수요일 21일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열리기니까 막판이잖아요. 그래서 카타를 중심으로 해서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20일, 그러니까 화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세종의 그 정부 종합청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재부 앞에서 저기 전국 여행사 비상대책협의회 비대협과 함께 뭐죠? 정부 추경안 여행업계 지원금 상향 조정을 위한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업은 그 관련한 입장문도 미리 좀 발표를 했는데, 그 입장문 내용은 저희 텍스트뉴스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수도권 비롯해서 전국이 지금 방역이 지금 심각하지요. 그래서 집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일단, 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런 거 통해서 혹시나 확진자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현장에 내려가서 취재는 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혹시 이제 그 집회 내용 관련한 자료들이 들어오면, 예, 제가 소개를 좀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내일 또잘좀좀잘 치러지고 결과도 예,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모리셔스죠. 모리셔스가 7월 15일부터 해외여행객 입국 허용을 재개했습니다. 해외발 모리셔스 입국자는 7월 15일부터 총두 번의 단계별 절차를 통해서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1단계는 7월 15일부터 9월 3일까지 입국자에 적용되고요. 백신 접종을 맞은 여행객들이 모리셔스 리조트에서 휴가를 자유롭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모리셔스는 약간 좀 지상비도 그렇게 단가가 좀 센, 예, 그런 휴양지지. 그래서 허니문어들이 좀 많지. 백신을 접촉한 여행자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 종사자들의 서비스를 받고요. 모리셔스 내 14곳의 리조트 버블로 선정된 안전하고 멋진 리조트에서
최대 2주 가까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더 오랫동안 머물고 싶으면 모리셔스도 명소도 둘러보실 수 있어요. 자, 문제 모리셔스 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네요. 향후 12개월간 65만 명의 해외 관광객 맞을 계획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뭐 이동 제한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우려 목소리도 있지만 모리셔스는 GDP의 7%를 투자해서 백신 개발에 힘쓰고 9월까지 전 국민의 3분의 2가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인구도 적고 하기서 뭐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아무튼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항문대 지금 뭐 어느 나라 우리가 경쟁할 게 아니에요. 사실 경쟁은 의미가 없어요. 어느 나라가 백신을 다 맞았느니 우리는 왜 이렇게 늦는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항문대라도 뭐 정말로 그 코로나가 아예 없어지거나 이런 게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우리 같이 응원을 좀 해야 되고요. 네. 특히 여행 업종 그래요. 예. 다음 소식입니다. 호텔스 컴바인이 최소 15박 이상 검색된 숙박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봤습니다. 이른바 장기 숙박 트렌드를 한번 조사해서 발표했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의 검색 데이터에서 최소 15박 이상 검색된 호텔 및 국내 도시를 분석한 결과 가장 인기를 보인 도시는 어디겠습니까? 어딜 것 같아요? 가장 인기. 국내. 어디? 강원? 아닙니다. 의외로 장기 투숙은 서울이 있어요. 서울. 그 다음에 예상한 대로 제주 이렇게 있습니다. 예. 상위 200위 호텔 중 서울 지역이 약 47%로 1위를 차지했고 제주도가 46%로 1% 차이긴 한데 2위래요. 이어서 부산, 인천 등 포함한 기타 지역은 8% 정도로 격차가 크네요. 그죠? 서울은 오피스 밀집 지역 이제 뭐 강남이나 중구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건 여행자라기보다는 아무튼 장기 투숙자 조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그뭐뭐 상용 그 수요가 좀 있는 것 같고 제주도는요 자연과 휴식을 위한 서귀포가 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장기 투숙은요 상위 50위권 내 제주도 내 분포 지역을 보면 제주시가 20개, 서귀포시가 4개 그렇게 나타냈대요. 그래서 제주도는 지난 5월 호텔스 컴바인과 카약의 국내 여행지 및 항공 노선 부분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는데요. 장기 숙박 지역에서도 서울을 제외한 국내 도시 중에서 아주 독보적인 넘버원에 차지했대요. 특히 최근에는요, 단순 여행을 넘어서 한달 사기 여행 트렌드가 큰 관심을 얻고 있죠. 그래서 제주도의 인기가 나날이 치솟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여행의 시작과 끝이라고 불리는 제주시는요, 제주공항이 있어서 근처에 숙박시설이 다수 있죠. 그리고 서쪽은 애월읍, 동쪽은 어디죠? 구좌읍 등 제주의 인기 관광 지역도 가까워서 제주시 내 검색률이 좀 높은 것으로 이렇게 유형이 조사 결과 나타났대요. 제주시의 숙소 유형은 대체로 일반 호텔 또는 비즈니스형 호텔, 그리고 도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조트나 레지던스 등의 휴양형 숙소보다는 숙박 위주의 호텔이 다수를 이렇게 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주도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건 럭키죠, 럭키. 그죠? 네. 다음 소식. 델타 항공이 항공 기단 최소화 및 항공 기단 최소화, 그러니까 항공기 연령 최소화, 항공기를 몇년 동안 갖고 있냐 이걸 최소화시키고 현대화의 일환으로 중고 보잉 뭐 737-900ER 29대 추가 도입하고 중고 에어버스 A350-900 7대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했대요. 연비가 뛰어난 신규 항공기 36대 기단에 도입을 추진해서 뭐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좀 높인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뭐냐면요. 코로나19 상황이 회복되는가는 뭐를 보면 가장 정확하냐면요. 무슨 여행사의 지표, 여행사의 주가 이거 아니에요. 예. 관련 업체의 주가가 뭐 계속 상향 유지되고 있다 이런 거는요.
아닌 말로 뭐 저기 그렇게 하는 거야. 하는 거. 뭐 그런 구체가 제가 참 직접 말씀드리긴 뭐한데 그렇고 뭐 그다음에 뭐 항공 뭐 여행사 통한 예약이 어쩌고 저쩌고 예약비도 봐. 예약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그참 좋은 여행사에서 그랬죠? 그뭐 프랑스 예약 그저 예약자들 출발 못 했다고. 그 지금 뭐 팬데믹도 올라가 저기 이제 코로나 변이 델타. 그런데 뭐 그거는 뭐 내부 사정이 어쨌든 아무튼 출발 못 했는데 그래서 여행사 예약이 막그 이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뭘 보면 되냐면 항공사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냐를 보면 가장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보면 가장 정확해요. 항공사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항공사에서 노선 준비하는 것들도 가장 큰 아주 바로 지표가 될수 있어요. 가장 정확해. 항공사 분위기가 어떠냐가. 그래서, 요즘 델타 항공도, 여행 수요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기재를 도입하는 것도, 어떤 미래를 위한 준비 작업 중에 하나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델타 항공의 회복을 위한 주요 요소인 장거리용 항공기 재정비 작업은 수익성을 확보하며 미래 성장이 기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델타 항공의 주력 기종인 A350을 활용해서 세계적 수준의 고객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서 화물송 역량 강화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차세대 항공기 A350은 교체 대상인 보잉 777 항공기 대비 좌석당 연료 효율도 향상이 됐대네요. 요거 재밌네. 델타가 미국인데, 보잉사 항공기를, 대체한다고 그럴까? 요걸 에어버스 걸 쓰네. 차세대 항공기 A350 교체 대상인 보잉 777 항공기. 이거 좀어좀인 그죠? 조금 흥미롭네요, 그죠? 예. 아무튼 이렇게 항공사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릴까요? 예.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지난 5월에서 6월 국내 마이스 산업 지원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한 2개 공모 사업에서 최종 16개 국제 회의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2개 공모 사업은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소재의 국내 개최 국제 회의 육성을 위한 K 컨벤션 육성 지원 사업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회의 기술 보급을 위해 실시되는 미팅 테크놀로지 적용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예, 요 정도로만 할게요. 뭐 자세한 내용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전해드릴 만한 굉장히 중요한 뉴스 같진 않아서. 예. 자, 오늘 순서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소식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